네, 2018년에 고등학교 1학년 11월 모의고사의 39번입니다. 아마 내용이 제일 어렵고요. 지칭하는 바도 많은 내용이에요. 이 문제를 풀기 전에 반드시 여러분 여러 가지 색깔의 펜을 준비하거나 같은 펜이라고 할지라도 별표, 동그라미, 뭐 사선 긋기 등등등등 해서 여러 가지로 만들어 둘 필요가 있어요. 이 글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내용, 문과는 왜 취업이 안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랑 연관됐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문과가 왜 취업이 잘안 될까요? 정답은 문과는 답을 못 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과들은요, 새로운 자동차를 만들어서 더 효율적으로 달릴 수도 있고요. 혹은 생물학적인 무언가를 해서 의학으로 사람의 생명을 더 구할 수도 있고, 혹은 물리학 같은, 혹은 화학 같은 것들로 이용해서 솔루션, 해결책을 제공하는데, 문과는 거기에 대한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경제학과 교수님께서 부자일까요? 정치학과 출신 1등 졸업생이 현재 정치하고 있습니까? 영문과 교수님은 좋은 글을 쓴다는 보장이 있나요? 국문과 교수님 수능 보면 만점 맞을까요? 국어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는 사회과학, 즉 우리 문과 과목에 대한 오해 때문이라는 겁니다. 기본으로 문과 과목은 정답을 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 문과 과목의 최고봉에 공부를 잘하거나 학자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랄지라도 그걸 어떻게 할수 있는 위치에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 자체, 알고 분석하는 것 자체가 학문적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적혀 있는 글입니다. 자, 문과가 취업이 안 되는 이유, 좀 가슴 아픈 이야기가 나오면서도 지칭하는 바 먼저 체크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사람, 바로 사회과학을 비판하는 사람이 먼저 등장하게 되죠. 그 사람들이 처음에 나와 있는 썬 피플입니다. 일부 사람들, 이 노란색으로 칠하는 사람들은 사회과학은 자연과학에 비해서 뒤처진다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주장하죠. Maintain not only does social science have no exact law, not only but also로 포함되어 있는 문장에서 쭉쭉쭉쭉 이만큼 나오면서 동사로 나와 있는 not only does와 have, 그 다음 has also failed to eliminate 동사가 나와 있습니다. 문장에서 도치를 알려주는 부정어구니까 not only하고 but also 나와 있는 거 정도는 잘 체크해 두실 필요가 있겠죠. 또한 이제 나와 있는 문장의 노란색, 이 사람들은 또한 암시하게 됩니다. 사회과학자들은 이렇다라는 점이죠. 그리고 이분들의 정체는 바로 such critics, 그러한 비판자들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 유형 자체가 뭐였어요? 문장 삽입이죠. 그렇다면 이 글에서 such critics하고 대의가 일부러 나왔던 구조는 시험 문제의 순서 추론으로도 나올 수 있는 또 다른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네 가지 똑같은 사람들의 주장 여기까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사회과학이 자연과학보다는 뒤처져 있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자, 사회과학이 더 빨간색입니다. 그들은 얘기하는데 사회과학은 정확한 법칙을 갖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여러 가지 사회 악들을 제거하기를 실패했다는 것이죠. 무엇이 실패했을까요? 그렇죠. 그것. 사회과학이 실패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인종차별이나 범죄, 가난, 그리고 전쟁과 같은 걸 없애지 못했다는 거예요. 열심히 연구해서 전쟁은 이러이러하다라는 특징을 갖고 왔지만, 전쟁을 없애지 못한 거예요. 가난의 원인에 대해서 쭉 밝혀놨어요. 하지만, 가난을 없애지 못했어요. 우리가 왜 다른 인종을 두려워하는가에 대해서 연구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해결책도 갖고 있지만 그 부분을 정말 해결해지는 못하는 것이죠. 그들은 얘기하는데 사회과학자들, 크게 봤을 때 사회과학자 얘기 나왔죠? 이 사람들은 아마 그들에게 기대되어진 바, 밑줄 친 문장 잘 보시죠? 수동태 잘 보셔야 됩니다. 그들에게 기대되어져 왔었을런지 모르는 그것들을 성취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한 비판자들은 are usually aware, 실제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고 있는지 병렬 구조, and 병렬로 봤더니 뒤에 of가 있네요. 발견하셨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of도 같이 연결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런 비판자들은 사회과학의 진정한 속성을 알지 못하는 것이고, of 그것의 특별한 문제점과 기본적 한계도 알지 못한다가 되겠습니다.
7판을 먼저 볼까요? 뒤에 있는 걸 알지 못하다. 뒤에 있는 명사 하나를 알지 못했고 또 다른 명사도 알지 못한 거예요. 이 글에서 나온 첫 번째 명사는 사회과학의 진정한 속성입니다. Real nature of social science. 그 다음 두 번째는 its special problem. 그것의 특별한 문제점들과 그리고 기본적인 한계들. 이 두 가지를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실제 이 문장에선 그러니까 원래 be unaware가 있었던 거죠. 두 가지가 있었는데 중간에 병렬 구조를 만들어주는 누구? and 녀석이 있었던 겁니다. 그 과정에서 뒤에 있는 be unaware는 굳이 쓸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 of만 남았다는 사실. 우리 문장에 초록색으로 적어놓은 이 of에다 집중해주세요. 뒤에 있는 of에 집중하고 이 of랑 같다는 점입니다. 얘에서 of를 빼도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이 글에서 unaware랑 연결된다는 점을 잘 기억해라. 이렇게 쓰기 위해서 of를 살려놨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아직도 색깔은 아직 안 끝났습니다. 우리 빨간색이 social science였죠? 그리고 그것의라고 되어 있는 것 또한 같은 색깔로 연결하셔야 됩니다. 사회과학의 진정한 속성을 알지 못했고 사회과학이 갖고 있는 특별한 문제점과 기본적인 한계점들을 알지 못했던 것이죠. 예를 들어서 그들은 까먹었습니다. They forget. 그들은 까먹은 사람들은 누굴까요? 사회과학자일까요? 아니요. 이분들이죠. Solution to a social problem. 사회과학이라는 것에 대한 문제점, 해결책은 requires not only knowledge but also ability.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지식 그리고 능력이기도 하다라는 점을 요구한다는 점을 까먹고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몰라서 욕하는 게 아니라 사회과학의 속성을 모르기 때문에 기본으로 비판만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비록 사회과학자들이 discovered a procedure that could reasonably be followed to achieve social achievement. 사회과학, 사회적인 진보를 성취하기 위해서 따라가질 그런 절차를 발견할 수 있죠. 아까 있었던 인종차별을 철폐할 수 있는 인종차별을 없애는 게 사회적 개혁이죠. 그런 걸 성취하기 위해서 선행되어져야 할 절차를 발견했다 할지라도 They are seldom in a position. 그들은 좀처럼 어떤 위치에 있지 못하다. 어떤 위치? 같은 색깔. 이 사람들은 사회적인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자리에 있지 않다. 아까 얘기했듯이 정치학과 교수가 정치를 한다는 보장은 없는 것이죠. 가난을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알고 있는 경제학자가 경제 수장이 되기는 좀 힘든 것입니다. 혹은 큰 기업을 경영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For that matter. 그렇기 때문에 even dictators. 또 다른 사람 한 분 더 나오십니다. 이분의 이름은 딕테이터 씨. 누구시죠? 네. 독재자입니다. 심지어 이 독재자들도 find that. 대처를 발견하게 되죠. There are limits to their power. 자신의 힘에는 한계가 있음을. Power to change society.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에는 한계에 있는 자기의 능력을 발견하게 된다. 그 말은 사회과학자가 아닌 딕테이터, 즉 모든 것을 막 다 할 수 있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독재자 혹은 힘으로 모든 걸 누를 수 있는 그 사람들도 결국은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 따위는 없다는 겁니다. 아니 독재자도 안 되는데 사회과학자가 어떻게 세상을 바꿀 수 있겠는가, 이런 이야기죠. 미리 서두에서 얘기했다시피 이 글에서는 지칭하는 바가 매우 많기 때문에 같은 색깔로 칠해져 있는 빨간색들과 노란색들이 누군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일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과학자를 비난하는 사람들은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해결책을 왜 제시 못하고 왜 해결하지 못하느냐 라고 비판하는 사람들이라 통칭해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빨간색들은 사회과학자를 혹은 사회과학을 하는 사람들로 지칭하는 대상을 물어볼 수 있는 가장 좋은 문제, 그리고 Not only but also 같은 문법을 물어볼 수도 있는 문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만 더 갈까요? 자, 중간에 나와 있는
위에서부터 몇 번째 줄인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에 있는 What might reasonably have been expected of 구조입니다. 바로 might have plus bp인데요. 앞에 있는 추측의 시점, 추측한 사실에 대한 시점이 과거 사실이고 지금 추측을 하는데 과거에 했었을런지 모른다 입니다. 이 부분뿐만 아니라 시험 문제에 나오는 포인트는 뒤에 있는 have been expected, 즉 have pp 시제를 보통 두고 이렇게 문제와 동사 원형을 두고 물어보는 형태가 가장 많이 출제됩니다. 과거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저 사회과학자들에게 기대하죠. 그 사람들에게 기대되어지기 때문에 과거 사실로 have pp를 쓰는 것이 맥락상 맞습니다. 이 글에서는 여기서 한 번 더 변주돼서 수동화 되어졌어요. 수동태로 적혀있기 때문에 내가 기대한 게 아니라 기대되어지는 겁니다. have been expected. 그래서 have been pp로 되어있는 부분까지 잘 기억을 해두시고 공부를 하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바입니다. 아마 이 지문에 시험 문제에서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여러분 복습을 하셔야 되고요. 제가 실제 현강에서도 여러분 알려드리고 또 매번 알려드리면서도 이런저런 포인트 잡아드렸던 지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39번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